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퀘스트 제목은 나의 조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해야지만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고 입시에 성공을 할 것인가, 정말 정말 궁금한 그 내용이죠.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예전 캐스트에서 얼핏 얘기를 스치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 QA의 어느 학생이 그때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이 하반기에 반전을 이뤘거나 또는 입시에 성공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입시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갔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QA가 최근에 있었어요. 조교들이 QA를 확인하다가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례를 이렇게 추리다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조교들을 보니까 바로 작년 또는 재작년에 입시에 성공을 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조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조교들과 올 한 해 개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능 마무리까지 1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조교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조교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조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입시에 성공을 했는지, 이 이야기가 진짜 정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진짜 결과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온라인을 떠돌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글들이 정말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의 글인지 또는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나한테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글인지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결과를 만든 조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의대를 간 선생님의 조교예요. 여러 번 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의 조교를 소개하라고 하면 선생님은 언제나 이 조교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를 받았던 S의대를 들어간 선생님의 1번 조교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볼까요?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이때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선생님의 조교인데, 이 조교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항상 이 조교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 조교를 가장 오래 봤어요. 중3 겨울방학 때 누나 따라 오르세 학원에 와서 선생님과 처음으로 개념 에센스라는 강의로 인연을 맺게 되어서 고3 때까지 오직 정말 수학 강의라고는 선생님 강의밖에 들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너무나 감사하고도 또 선생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해준 학생이었고, 고3 때도 수학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고, 고3 때 수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었지만 수시로 납치를, 다른 의대로 납치를 당했다가 다시 한번 조교를 하는 중에 반수로 도전을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 수학을 또 다시 에센스로 시작을 했던, 반수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선생님 저 에센스 다시 전체 한 바퀴 돌리고 스타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3 때부터 개념 에센스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너는 뭘 또 듣냐,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게 네 머릿속에 오히려 네가 낫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선생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고 있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수를 결정하고 이번에는 수능 만점에 도전해야지 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타트를 할 때,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시작점에서 혹시라도 빈틈이 있진 않나 확인을 했던, 겸손을 넘어선 너무나 철저했던 그런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조교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목표에 딱 맞는 그 결과를 만들었던,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되었던 이 S의대를 간 조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 마지막 파이널 시기에 어떻게 실무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 그죠? 근데 이 조교는 반수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눈꽃만큼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념, 그 다음 기출, 그리고 엔제, 그리고 실무 빈틈없이 다시 처음부터를 쫙 훑으면서 마지막에 실무는 일주일에 2개 정도밖에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평가원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출제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밸런스를 맞춰서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됐기 때문에 수학의 본질을 제대로 공부함으로써 수학 공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S조교 어떻게 공부했냐? 늘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시 기본부터 다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 같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너는 조교도 하는 중에 반수를 시작하는데 또 에센스를 봐야겠냐라고 했을 때 어느 한 부분에 깊이 깊이 들어가 문제를 제작할 정도로 깊이 있는 공부는 했지만 다시 빈틈없이 탄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스타트하기에는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언제나 기본을 되짚었던 학생이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무는 일주일에 2개 정도면 충분하다. 사실은 하나 정도 볼 때도 있었던 것 같아. 1개나 2개 정도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빈틈이 없는지를 확인했던 조교예요. 자, 여기서의 교훈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에 빈틈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쉬운 비킬러 자리에 출제된 어떤 한 문제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를 하더라도 그 한 문제 때문에 멘탈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킬러들을 풀어내는 스텝과 스텝 사이에 사소한 빈틈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실마리를 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본부터 탄탄히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던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조교 S의대를 간 조교였습니다. 자, C의대를 간 조교는 방금 소개한 S의대를 간 조교의 후배예요. 같은 학교, 그러니까 S의대를 간 그 조교가 어느 학교의 전교 1등이었고 자연계열 그때 그 후배가 또 그 학교의 전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요 파이널 시기에 이 형이 반수하고 있을 때 그 교실로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들었어. 근데 너무 늦게 만났어 우리가 파이널 시기에.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할 때부터는 이제 겨울 개념 에센스 강의부터 1년을 함께 했고 1년 동안 정말 성실함의 상징이었어, 이 학생은. 그리고 아주 좋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좋은 자질이 뭐였냐면 되게 비슷해요. S대 조교, 방금 소개했던 조교랑 비슷한데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겨울에 에센스 강의를 들을 때부터 수업이 다 끝나면 질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으면 그냥 본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벽에 기대 서 있었어.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본인 볼 거 보면서 다 질문하고 가고 나면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생각한 것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그 빈틈을 체크하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항상 마지막에 질문을 했고 질문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늘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교정해 나갔던.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싹 교정을 해서 역시 굉장히 비슷하게 비슷한 자질을 갖고 있죠. 선배랑. 그리고 실제 최상위 학생으로서 결과를 낸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눈꽃만큼의 빈틈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것. 겨울부터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체화시켰는지 확인했던. 공부하는 스타일은 앞에 선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잘 갔죠. 작년에. 그래서 C의대를 가셨고 이 학생의 그 특징은 뭐였냐면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완벽해야 된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질문을 하는 포인트가 거의 선생님 경지로 와 있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궁금하구나. 여기까지 질문하는구나. 아, 이 친구는 반드시 조교로서 함께 일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선생님 학원에 장학생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약속대로 의대를 가고 조교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일정 기간 이상 보다 보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 거라는 걸 수능장 가기 전에 확신해요. 그건 평소 이 학생들이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곧 결과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예측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난 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이고, 자, 이 친구와 함께 수업을 듣던 G의대를 간 조교예요. 같이 수업은 들었지만 남남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 C 조교가 질문을 하려고 기다릴 때 거의 막상막하로 같이 기다리면서 오늘은 네가 먼저 할래? 오늘은 내가 먼저 할까?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렇게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었던 조교래요. 잘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보니까. 근데 이 조교는 그냥 그 N수 때 만났어요. 작년이 재수였고 재수할 때 만났어요. 이 조교는 제가 물어봤죠. 조교를 하는 중간에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워낙 처음부터 너무 잘했던 학생인데 N수 시작에 선생님이랑 스타트를 했거든요. 개념 에센스부터. 너는 그럼 이미 너무 잘했는데 선생님한테 뭘 배웠냐? 라고 했더니 이 조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지식들을, 수학적 지식들을 공부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머릿속에 든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가 이걸 왜 배웠는지, 의미들이 뭔지, 얘들이 왜 이렇게 교과 과정에 있는지를 선생님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주는 느낌이었다라는 표현을 했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실전에서 실제로 성적이 잘안 나오는 학생들, 대부분의 증상 중 하나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적으로 잘 발현이 안 된다. 정신이 없다. 내가 공부를 할때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 머리에 든건 많은데 왜 내가 이걸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왜 이걸 배웠는지, 기타 등등. 그 why라고 하는 왜를 모른 채로 막 둥둥 떠다니는 수학적 지식을 산발적으로 뽑아다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 중에 이런 특징이 많아. 근데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깨워주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너는 이 개념을 이래서 배웠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이 개념을 당연히 개연성 있게 갖다 쓰는 거였고, 이 조교 얘기를 들으면서, 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을 이렇게 문득 떠올리기도 했는데, 이 조교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개념 에센스 OT부터 여러분들에게 왜 배우는지, 우리가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 더 넓게 이 교과 과정이 왜 있는지,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그 왜라는 학습 목표를 위해서 단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안에 하나하나 교과 과정에서 결정한 그 개념이라는 정의, 수학적 정의와 정리, 그 하나하나가 왜 거기 있는지, 이들의 뜻이 뭔지, 각각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마도 그 부분이 이 학생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하나로 깨워줘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교과 과정의 각 단원, 왜 배우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 하나하나가 진짜 무엇인지, 왜 배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개념 에센스 또는 기출 백선들을 통해서 겨울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이 조교의 이야기가, 아, 이게 또 의미가 있겠구나. 전체를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하구나. 결국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적으로 안정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조교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조교한테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이 대단히 아주 대단한 집념의 조교인데, 이 조교한테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실전 모의고사를 볼때
이 조교가 문제를 풀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두 번씩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면 1번을 이렇게 두 번을 푸는 거예요. 바로 검수를 하는 거지. 뭐 14번을 풀어. 그러면 14번에 이 기억을 푼다. 기억을 바로 두 번. 니은에 니은이 좀 길어서 스텝 1, 2다 그러면 스텝 1을 두 번, 스텝 2를 두 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두 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30문항을 다 풀고 나면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남는. 왜냐하면 이미 검수를 하면서 풀기 때문에 사실은 검수까지 끝난 거긴 한데 본인은 조금 불안해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수능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봐도 100점은 늘 나왔죠. 근데 이 조교가 어떤 고민을 시작했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각 문제마다 위에 이 문제까지 걸린 시간을 다 적었어요. 어쨌든 목표가 우리 조교들은 모두 100점이었기 때문에 걸린 시간을 적고 근데 그 걸린 시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왜냐하면 두 번씩 풀다 보니까 다 풀었을 때 남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문제가 나타난다면 불안한 거지. 그래서 본인의 문제풀이 습관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N수 작년, 그러니까 수능 직전까지 한 달 전까지 이렇게 풀던 학생이 습관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하니까 그냥 한 번 쭉 푼대요. 한 번만, 한 번씩만 풀고 마지막에 검수를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사실 반대했었거든요. 그건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아주 오래된 습관으로 두 번씩 풀어서 거의 검수해서 잡는 문제는 없었어. 거의 검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남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 청수신조나 사설 모의고사들을 그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남겼기 때문에 수능은 훨씬 시험 시간이 더 많이 남을 거다. 괜찮다. 이대로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 그래서 학원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정말 바꿔본 거예요. 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푸는 걸. 그러니까 한 번만 푸는 걸로 30번까지. 그리고 나서 통으로 다시 검수를 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학생이 두 개인가 세 개 틀리기 시작했어요. 두 개인가? 실수로 틀렸어. 계산 실수로.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니까 이게 갑자기 본인도 그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두세 개 틀리는 걸 보고 어때? 라고 했을 때 한 두 번 정도만 더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 하지만 되면 이게 훨씬 시간이 남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를 더 연습해봤더니 실수가 없어져요. 그 마지막에 수능 보러 가기 직전에 이미 100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오랜 습관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뜯어 고쳐서 수능장에서는 다 보고 검수까지 하고 20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한 거지 본인 의지대로. 근데 그때 선생님은 이 조교가 굉장히 대단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내가 판단할 때 바꿔야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노력으로 바꿔서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안정적인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학생이고 당연히 100점이 나왔죠. 그리고 실수도 당연히 없었고 이거를 마지막에 바꾸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선생이고 너가 학생이지만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걸 말은 하지 그때는 이제 수능 전이라 말하지는 못했죠. 함부로 말하는 게 굉장히 부정 탈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고 존경스러운 어떤 마지막 노력이었어요. 그렇게 본인 자신을 바꾸는 것까지 감수하는 그런 노력을 그 마지막에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걸 끝까지 한다라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조교는 선생님이 사실은 본인 입에서는 수학을 하나로 꿰어서 전체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 눈에 보이는 이 학생은 너무나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바꾸기까지 했던 지금 열심히 조교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 K는 어떤 K냐면 우리 또 이걸 만들어준 조교가 이거 적어줬어요.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다고. 아, 이 K는 K대 수의학과. 수의학과. K대 수의학과예요. 너무 쉽지 이 K는. 네. 요 조교는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랑 이 마지막 파이널 시기에 만났어요. 거의 시즌3에 스타트를 했어. 보통 선생님 조교들은 개념 에센스부터 늦어도 기출 백선 시즌 3월부터 뭐 이렇게 스타트를 한 조교들인데 이 조교는 시즌3에 왔어요.
근데 시즌 3에 왔을 때의 이 조교의 특징은 뭐였냐면 문제를 잘 풀긴 해. 그런데 왜 내가 이 풀이 되게 비슷해요. 방금 했던 얘기하고 왜 내가 이 풀이를 하는지 이 why가 없는 상태에서 막 풀다 보니까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가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오면 그때도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그래서 늘 안정적인 100점이 나오지 않는. 물론 수능은 100점 나왔어요. 그 조교들은 뭐 그렇죠. 그랬겠죠. 수학을 잘했으니까. 또 어쨌든 조교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 이 조교들이 하는 말 속에 지금 마지막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이 중에 좋은 이야기들을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도 노력을 통해서 바꿔놓는 그걸 선생님은 바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 K대 수의학과를 간 이호 조교는 예, 가장 조교들 중에는 늦게 만난 조교예요. 그래서 시즌 3 시작할 때 왔었고 문제풀이의 방법을 선생님한테서 배웠던 조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선생님을 만나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읽어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되는지를 배웠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읽고 어떻게 푸는지 그 안에는 개념적 접근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읽고 제대로 개연성 있게 개념을 가져다 꽂는. 선생님은 이 시즌 3 여름부터 마지막 수능까지의 강의 온라인으로는 뭐 중킬러스팟이나 킬러스팟 천우신조 이러한 강의들을 할 때도 늘 개념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개념을 갖다 놓는 거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쓰는 거다라는 개념적 접근의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시즌 3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서는 이 개념을 쓰는 거야. 이 개념이 이 문제에 녹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사실은 계속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하는지를 얘는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풀이에 대한 리드를 본인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조교예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해서 또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네, 그런 조교고 마지막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되게 교정을 많이 했던 조교였어요. 그리고 이 H는 잠시만 H 조교는 누구냐면 조교가 사실은 이 여기에 띄워준 조교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조교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명을 숨기고 이렇게 이니셜로 하는데 H 조교는 아, 이 조교가 진짜 이 조교는 기적을 만든 조교인데 공부를 엄청 못하는 조교였어요. 아 그러니까 조교일 때가 아니라 원래 공부를 되게 못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얘는 고3 때 그 친구가 본인 학교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이 친구랑 얘랑 이 H조교랑 둘이 너무 친하니까 이제 H조교의 이 친구가 선생님의 수강생이었어요. 고3 때.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도 되게 명언이었는데 이 친구는 조교를 하진 않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때 당시로는 문과생이었고 이 전교 1등인 친구랑 손을 잡고 선생님 학원까지 본인은 잘 수업 열심히 들어 하고 본인은 도망 놀러 갔던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3 때 놀았던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도 놀았던 드디어 삼수 때야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한테 왔던 조교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함께하고 있는 조교인데 이 조교가 가장 인생 반전을 만든 조교죠.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해서 수학을 그해 삼수 때 96점을 받았는데 20번 하나 틀린 걸 선생님 잊어버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을 정말 이렇게 실력이 증가하더라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친구예요. 삼수 때 딱 왔는데 딱 봐도 공부를 별로 했을 것 같지 않아. 삼수예요. 이러고 왔어. 근데 공부를 하는 자세가 늘 맨 앞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선생님이 퇴근할 때 거의 같이 나갔던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궁금한 걸 질문하고 체크하고 거의 학원 문을 같이 닫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수학 실력이 진짜 하늘 치솟아 올라가듯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아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전교 1등 친구가 있었던 걸 보면 너도 공부 잘하는 피가 있나 보다 선생님 막 농담으로 했을 정도인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금 이 H조교예요. H조교는 진짜 문제를 별로 안 풀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게 했어. H 조교는 지금도요. 지금도 개념 에센스 신봉자야. 얘는 개념 에센스가 얘한테는 신이에요. 수강생들이 와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죠. 조교들한테도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요청하는데 선생님 제가 수학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너 개념 에센스 들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수강생이 아직 뭐 어쩌고 너 개념 에센스를 들어봐. 지금 네가 궁금한 그 부분의 허점이 거기 있어. 라고 설명을 해. 근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뭔가를 모르겠어요. 또 상담을 해. 상담을 요청해. 그럼 또 우리 H조교는 너 개념 에센스는 몇 번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네. 그럼 몇 번 들었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개념 에센스를 한 6, 7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 하나를 파고 파서 완전히 득도를 함으로써 그 알맹이, 그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야. 사실은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S대 의대를 갔던 우리 첫 번째 조교도 그 에센스의 바닥을 파고 파서 별로 크게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을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라고 말했던 비슷한 이 친구가 지금 선생님이 소개한 친구 중에 유일하게 문과 쪽 확통 선택자인데 안 틀려요. 문제를 풀려보면 지금도 전혀 틀리지 않아. 공부를 많이 했냐? 많이 풀었냐? 아니에요. 하나를 제대로 깊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능이 내일 모레여도 선생님 저번 주 캐스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능이 내일 모레여도 오늘 개념의 허점을 발견하면 채워야지 라고 했었어요. 그럼 마치 피겨 선수가 점프랑 회전은 잘하는데 제가 스케이트를 못해요. 이거 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은 그 점프와 회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개념의 허점이 있으면 채워라. 그걸 채우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이걸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것만이 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면 또 개념 이럴 수 있겠지만 정말 조교들 성공한 사례 속에는 그 개념이 그 개념을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개념 에센스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개념 에센스의 신풍자고 이 H는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친구예요. 역시 지금 선생님이 소개한 이 조교들은 실무는 일주일에 2개 정도 많이 본 친구들은 2개 정도 봤어요. 반드시 본인이 본 그 실무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지나가는 게 특징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 Y대 의대를 간 친구를 이제 마지막 우리 조교일 텐데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하는 조교들 중에 마지막이 Y대 의대를 작년에 이제 고3인 상태에서 이 앞에 선생님이 소개한 친구들은 전부 정시로 간 거고 지금 이 친구는 수시로 Y대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 수시로 Y대 의대를 간 이 친구가 3월부터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겨울부터 듣기는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반을 두 개 하고 있었는데 개념 에센스가 아닌 반 실전처럼 스타트하는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를 듣지 않은 채 3월부터 시작했던 학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조교들의 어떤 그 성공 사례라 이 개념 에센스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개념 에센스가 주제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개념 에센스가 자꾸 나오네요. 어쨌든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얘가 3월부터 함께 했는데 당연히 전교 1등이죠. 뭐 스카이의 모든 의대를 일단 원서로 넣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잘했고 진짜 노력으로 점철된 그러니까 노력형 천재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아까 처음에 설명한 선생님 S대 그 조교는 그 타고난 천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노력형 천재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근데 누가 더 이 타고난 천재와 노력형 천재를 이렇게 둘을 딱 놓고 봤을 때 와 누가 이겨 하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두 사람인데 이 Y대 의대를 간 이 친구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내신은 잘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수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공통점일 수 있어. 이 친구는 6평까지 9평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전교 1등을 하고 Y대 의대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인데 를 생각해보면 그 대비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 모의고사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처방한 게 그때가
구평 전후였나? 아마 그랬을 거야. 구평 바로 직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자료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에센스 말고 10데이즈 강의로 한번 개념을 전체적으로 너가 훑어주는 거 어떠냐. 아는 건 많은데 뭔가 네가 아는 게 뭔지를 네가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는 에센스의 압축 버전인 10데이즈로 개념을 잡은 학생이에요. 그 시기에 9평 전후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아마 96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내신 성적 대비 딱 한 문제 빼고 선생님 다 맞췄어요. 본인은 그것도 모의고사에서는 최고점이었거든요.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는 편이었고 내신을 준비하던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빨리 읽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수시를 준비하는 수시로 의대를 가겠다 또는 뭐 확통 선택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아트로 바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신 성적이 나오니까 문제를 딱 읽고 바로 풀어내는 그러기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단점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했던 장점도 있지만 하나하나 조건을 읽고 해석을 하는 힘이 없어. 문제 푸는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교한테 선생님은 속도를 낮추고 조건을 하나하나 읽고 읽은 그 논리적 어떤 읽어낸 논리적 흐름 속에서 어떤 개념을 갖다 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그 과정이 없다. 근데 읽어내는 습관도 그 말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읽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친구도 선생님이 처음에 10데이즈 들으라고 했을 때 지금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금 개념을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얼마 전에 선생님이 수강평에서 봤던 말이랑 비슷한데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 아는 게 아니었구나. 분명 수없이 받고 내가 아는 건데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었어요. 얼마 전 수강평에 선생님 개념을 듣고 충격이었던 것 중 하나가 늘 알던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엄마였어 라는 충격을 이렇게 수강평의 표현이 선생님이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캐스트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뭔가 많이 했어, 노력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 이게 속상한 거잖아.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그건 마땅한 결과인 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력의 방향성을 좀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잘했던 조교들도 있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반전을 했던 조교들도 있는데 그 모두의 공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본부터 탄탄히 챙겼던 거다. 늦지 않았냐? 아니, 수능 전날이어도 늦은 게 아니다. 당장 잡아야 된다. 라는 게 선생님이 이 조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결론이네요. 시작할 때는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 특징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특징과 유사한 어떤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두 기본을 탄탄히 잡음으로써 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조교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페이지 하나를 여기 보니까 띄워줬는데 이 KNY라는 이 두 친구 요 조교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교들에게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여러분 들 조교들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르세 연구실의 조교들이 선생님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선생님의 조교로 와주면 그 또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NY는 이게 친구예요. 둘이 고3 때 함께 왔던 친구. 그리고 고3 때 한 번에 이제 카이스트와 연대 물리학 아니 이니셜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그렇게 둘이 같이 와서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한 번에 만들었던 조교인데 이 둘의 특징은 정말 성실함이에요. 캐릭터가 어찌 됐든 간에 매주 약속한 장소에 와서 약속한 강의를 듣고 매주 숙제를 해오고 진짜 성실함. 보기엔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남학생들, 귀여운, 그냥 이쁜 그런 어떤 남학생들이었는데 정말 정말 성실하게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이 조교들. 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그 성실함으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 아마 수시로 갖고 정시로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조교를 하고 있는 2년차 조교여서 이분들은 어리지만 2년차 조교로서
본인들이 선배 의식을 가지고 연구실에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팀장들인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 친구가 했던 말은 선생님이 숙제 속에 매번 겨울부터 했던 걸 계속 넣어놓더라. 새로운 문제와 동시에 늘 했던 에센스 문제를 본인이 몇 번 풀었는지 모르겠다. 한 여섯, 일곱 번 풀었을 거예요. 회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숙제를 주거든요. 근데 풀 때는 어쨌든 숙제니까 해. 근데 어떨 때는 아 이거 다 아는데 또 해. 다 아는데 또 해. 왜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집어넣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생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수능장에 딱 들어가 보니 그게 있더라. 시험지에. 근데 왜 나는 계속 똑같은 걸 다 아는데 선생님이 이걸 또 풀으래 라는 생각을 했으나 수능장에 딱 가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출제된다. 아 결국 수능은 수능이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회독을 시켰는지를 알겠다. 수능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계속해서 알던 것들을 또 복습하고 복습하는 거에 지쳤을 수도 있어.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과 정말 너무 잘 알아서 문제 풀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건 되게 단계별로 달라. 그냥 안다고 해서 문제 풀이에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지겹도록 알아야 돼. 알고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야지만 그게 결국은 문제풀이에 튀어나와요. 그 경지까지 가려면 4회독, 5회독 미친 듯이 눈을 감다가도 툭 치면 튀어나올 정도로 회독이 되어 있고 완벽하게 진짜 지겹게 알아야 그게 자연스럽게 문제풀이에 튀어나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도 문제의 이 개념이 잘 안 나와. 개념 적용이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더 하면 되는 거야. 더. 그게 답이에요. 너무 미안하지만 이미 많이 했는데 또 하라고? 또 하라고. 그렇게 가둬놓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킴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가둬놓고 반복 훈련을 하시면 결국은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조교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봤네요. 가장 선생님 캐스트 중에 장시간 촬영을 한 긴 캐스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준비를 하지 않은 캐스트였어요. 조교 한 명 한 명을 그냥 갑자기 오늘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아까 H조교랑 통화하다가 그럼 조교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가장 좋은 성공 사례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라 되게 캐스트가 길었어요. 그리고 길어진 김에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덧붙여주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강평이나 QA를 보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요게 이제 마지막 오늘의 쿠키 영상이에요. 오늘의 쿠키 영상은 선생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지방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훌륭한 조교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가까이 있지 않는 어떤 이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 수강생들이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서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QA를 써줬어요. 왜냐하면 많은 수강생들이 듣는 어떤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을 선택한 그런 어떤 감정적 고통을 겪으면서 선생님을 쫓아가고 있을 거다 이런 글을 썼는데 선생님은 그걸 읽다 진짜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또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거일 것 같아. 이게 어떤 내 수강생들의 어떤 자부심이 되어주지 못하는 강사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너무 슬플 것 같잖아. 근데 팩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고 오로세를 선택해서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게 이런 훌륭한 조교들이 매년 배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나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한번 이야기를 쿠키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오르세 학원에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선생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그 강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것들을 올해 다 겪어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경험들의 종지부를 딱 찍고 올 하반기부터 선생님은 컨텐츠가 많아지고 커리큘럼이 많아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마 선생님을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느낄 거야. 선생님이 지난 10년의 모든 노하우를 올 하반기부터 지금 녹여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반기에 선생님이 이 오르세 학원의 학생들을 싹 정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반 분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에 강의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도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접고 했었는데, 오르세 학원의 미적 선택자들만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의 미적 선택자를 150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반에 150명이에요. 그런데 150명을 그대로 놓고 강의를 하지 않고 분반을 했어. 6평 이후에, 6평 끝나고 시즌 3 시작할 때 미적 선택자들을 한 반에 놓고 이렇게 많이 강의를 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물론 분위기상 굉장히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 150명 안에 성적이 섞여 있게 되면 딱 그 성적대에 맞는 강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조교들 수능 점검 만점을 안 들고 이럴 때는 분반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50명을 6평 성적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80명, 70명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눴어. 지금 이게 현재 오르세 학원의 미적 선택반이 그렇게 두 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좀 먼 학생들은 우리는 현장에 와서 듣기도 하고 라이브로 듣기도 하기 때문에 라이브 수강생이 각 반에 한 10명 내외 속해 있어. 자, 근데 이 80명이 전원 1등급이에요. 그리고 70명이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한 반이 통째로 1등급이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한 반의 목표가 100점이야. 올해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오르세 학원에서만 미적 선택자들의 현상이에요. 선생님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150명을 분반해서 욕심을 부리고 이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분반을 하고, 그리고 올 1등급인 반을 만들어서 이 1등급으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모두 100점을 만드는 것, 조교들처럼 저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반기 강의를 하고 있고, 그 현장 강의가 물리적으로 그대로 다 온라인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만 현장 강의에 어떤 교집합이 있는 상태로 온라인도 비슷한 어떤 형태로 지금 컨텐츠를 꺼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두 가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훌륭한 조교들, 각 지점에 이렇게 다니면서 조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조교들이 서포트를 하는 그 사이에서 가장 놀라운 건 오르세 조교들은 다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르세 조교들은 다르다. 진짜 정말 달라요. 정말 정말 훌륭한 조교들,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조교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 수업을 들은 선배들이다라는 포인트 하나와, 지금 올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그래서 천우신조를 현장에서 시행을 했을 때 등급 컷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표본이 이게 등급 컷을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은 표본인 거예요. 이 1등급이 아닌 학생들도 대부분 2,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본으로 나온 결과값을 등급컷으로 올려줄 수가 없어서 아마 조교들이 QA에 답을 할 때 아마도 뭐 어떤 천우신조는 뭐 70점 초반 정도가 1컷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대답들을 했을 거예요. 등급컷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표본이 지금 이렇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어떤 포인트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실에 들어와 있는 또 한 명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은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는 강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현장감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그대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자부심. 한 반이 통째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인 반들은 아마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네,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 명 한 명을 추적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모두 상담을 해가면서 데리고 끌고 가는 반들이기 때문에, 확통선택반은 아직 소개하지 않았지만 조교들도 전부 미적선택 조교들만 소개를 했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의 캐스트는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어쨌든 뒤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는 또 QA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
소개한 조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조교가 딱 있으면 저는 이 조교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콕 찍어서 질문을 하면 저희가 그 조교에게 질문을 반드시 QA를 하게 시켜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지금 감독님도 아주 힘든 상태인데 네, 길어진 캐스트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학습에 관련된 캐스트로 돌아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